태안군의 전통시장 태안서부시장이 특산물과 함께하는 명물특화시장으로 거듭납니다. 네, 태안군 경제진흥과 박현준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태안군 경제진흥과 박현준입니다. 예, 태안서부시장 내 해산물 특화구이 장터가 운영될 거라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태안읍에 위치한 인기 전통시장인 태안서부시장 내에서 9월 1일부터 매주 금, 토요일마다 해산물 특화구이장터가 운영됩니다. 이번 구이장터 운영은 수산물을 비롯한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1월 11일까지 시장 내 수산물 2골목에서 진행됩니다. 네, 해산물로 특화된 구이장터, 구체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각종 해산물의 적절한 조합을 통한 구이 세트 메뉴를 개발하는 등 고객들의 취향을 반영했으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푸드 가이드를 양성 운영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다채로운 먹거리를 제공하는 태안서부시장 해산물 구이장터가 태안의 새로운 관광 히트 상품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오감만족 시장 축제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향후 사업 추진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태안군은 태안서부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도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까지 문화관광용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태안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경제진흥과 박현준 주무관이었습니다.